오, 얘네 뭐야? 오, 얘네 몰래 다니는 놈들. 역시 쓰레기죠. 자, 쓰레기니까 몰래 아, 다 찼구나. 나 이거 다 찼어. 내가 다 찼어. 몰래 다닐 때부터 알아봤죠. 몰래 다니는 거야, 쟤는. 여섯 명 돼야 이제 다른 애들 몸값 하나라서 몰래 다니는 거죠. 만선이라 일단 들어갑시다. 개복치는 어떻게 잡는 거야? 아까 걔 도망가는 애는? 아, 날치들이 자꾸 따라오네. 어, 저 모자가 있는데 하나? 모자 하나 집어갈까? 자, 아이고. 모자 아까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아이씨. 모자가 저 밑에 두 개가 있는데? 저 밑에 두 개가. 조심조심. 자, 저 밑에 모자가 두개 있는데 또 어떤 모자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오, 아, 저 필요. 오, 오, 이거 선, 어, 선장님 모자. 선장님, 어, 저, 나이스. 이거, 야, 이거 선장님 모자. 이거 왠지 이게 최고급 모자일 것 같다. 이게 제일 좋은 모자인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지. 쓰레기. 자, 2,500원짜리. 자, 자이언트 후크 라스트 투 퀘스트. 아, 자이언트 후크를 두번쓸수 있다는 건가? 그리고 상어가 보트를 따라온대. 아, 상어 잡기 되게 편한 보트인가 보다. 그냥 버려. 자, 버립니다. 버려요. 나 뗐다. 기막히게 쓰레기만 알아보는 매눈이네요. 아, 야, 77만 2천 원? 와, 100만 원 벌었어. 와, 대박이다. 100만 원 벌었어. 뉴캐스트. 봄뱃. 오케이. 이 모자 너무 좋다. 이 모자 퀘스트하기 너무 좋아요. 어, 돈쓸 데가 없어. 이제 이거 시커 이거 없앨까요? 이거? 이거 스카우팅? 이거 의미가 있나? You will counting thinking when you lose your bait. 이게 뭔 소리야? 아. 미끼가 없어지는 거를 알수 있다는 건가? 카운트 필요 없죠, 이거. 이거 버려. 버리고, 더 좋은 스킬을 달자. 스텔스 베이트는 달았나? 스텔스 베이트 달았고, 이건 스텔스 미끼. 적들이 잘 확인할 수 없는 거. 아, 미끼가 없어도 계속 내려간다는 거구나. 아, 미끼 없을 때, 없으면 의미 없지. 싱커는 가라앉게 만드는 거. 이거는 좀더 멀리 날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멀리 더 던질 수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줄이 물속에서 빨리 올라오게 하는 거, 이건 빨리 내려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큰 미끼는 조그만 애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빨리 휠을 빨리빨리 감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면은, 디토네이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폭탄을 내가 마음대로 터트릴 수 있는 거거든요? 폭탄 달고. 혹은 크랭크베이트. 이건 뭐냐? 중형 타입들이 작은 미끼를 무시하는 것 같아, 중형 타입이. 아, 중형 타입이 작은 미끼를 무시하는 거. 내려가는 걸 버리고 올리는 걸 하나 더 달아요. 그것도 괜찮다. 아, 미끼들이 조그만 물고기. 근데 작은 물고기들은 작은 물고기들만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가자. 오케이. 글리터 베이트는 적들이 더 많이, 저기, 뭐야, 유혹하는 거. 크랭크 베이트. 이거 하나 해주고. 내려가는 거는 속도 충분히 빠르니까 필요 없어. 그래, 올리는 걸 빨리 하자. 라이징을 한번 하나 더 달자. 빨리빨리 올릴 수 있게. 됐어. 야, 우리 이거 이제, 당기지 않는 한 작은 것이 무지예요. 아, 당기지 않는 한. 진짜 무시하는지 한번 볼까? 내려가 봐. 어, 저 무시하나? 오, 진짜 무시하나 봐. 오, 진짜 무시한다. 아, 당기면? 아, 당기면 그때 보네. 아, 당기면 그때 본다. 어, 당기면 그때 본다. 어, 편하다. 편해. 퀘스트 물고기 여기 있다. 퀘스트 물고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위쪽에. 쟤네들입니다, 쟤네들. 아. 아, 얘 날치 같은 애들 쟤네들이구나. 얘네들. 아, 얘네들 근데 작은 물고기만 먹는 애들이네. 일단 큰 애들을 하나 좀 가져가서.
자, 큰 애들을 한명 데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저 진짜 편하다. 너무 좋다, 이거. 잠깐만. 큰애 없어? 아. 아,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다 큰 애가 없어? 캐스트 피네스도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것도 그런 것 같기도 했고. 야, 아, 너 뭐냐, 너? 넌 무척 저렴한 아이 아니니? 어, 쟤네 작은 거 먹는 애들이야. 맞아. 자, 8,300원짜리. 뭐, 그냥 하나, 그냥 집어넣자. 집어넣고. 작은 거 먹는 애들. 좋습니다. 작은 거 먹는 거, 이제 작은 거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지고. 어, 쭉 내려가지고. 자, 얘네가 좀 어느, 한도를 딱 도네. 자, 여기 먹어. 나이스! 잡았다. 아하, 얘네 퀘스트 물고기. 퀘스트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렇지! 아, 나이스! 퀘스트 하나 해결. 굿. 다음 퀘스트 물고기 또 갈까요? 다음 퀘스트 물고기는 이쪽이야. 많이 순화했네요, 저렴한 아이. 아, 그래. 고래도 있어요. 고래도 내가 잡았어. 저기 있다. 뭐야, 타이거 샤크인가? 아닌데. 아, 가더. 가더 세 마리. 작은 애들 세 마리. 얘들 그냥 작은 애들 세 마리 데리고 가면 되거든요. 어, 아, 저거 너무 편하다, 소나. 야, 아, 뭐야. 아, 뭐야. 야, 나, 야, 놔, 놔.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아, 하지 마. 아, 저 뭐야, 돼. 아, 저 탐욕스러운 아이, 진짜. 저 탐욕쟁이, 저거. 쭉 내려갑시다. 얘네들. 얘네들 세 마리. 아니네? 얘 아닌데? 잠깐만, 얘 아닌데? 얘는 아니야. 얘 그래도 13,000원이나 하네. 가도. 가도 세 마리. 가더가 이게 무슨 색깔이 있는데? 아, 뭐야 이거. 아이씨. 잠깐만요. 이게 불 켜고. 이게 두 마리 있는 앤데? 가더가 여기 뭔가 두 마리가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쟤네들을 잡아야 돼, 쟤네들. 이거 바깥에 왔다 갔다 거리네. 어, 얘는가? 너네? 그렇지. 너네니? 너이지? 아닌가? 아니야. 어, 얘는 페니핀이야, 페니핀. 버려, 그냥 버려. 아, 너네도 잡을까? 아, 얘네 못 잡아, 이걸로. 이걸로 못 잡아. 어. 중형 하나만, 중형 하나만, 네, 중형 하나, 오케이. 아, 잘 보면 밑에 작은 갈색 물고기예요. 아, 그래요? 자, 잠깐만요. 아, 저기 있다.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어. 아, 눈치 깠습니다. 눈치 챘어요. 내려가서 좀 큰 애 한 마리 잡은 다음에 갈까요? 아, 또 이. 아, 얘 또 4,500원짜리는 왜 자꾸 이게 날라가서 자꾸 이게 비싼. 어, 지금 11,000원짜리 지금 미끼를 물고 난리야, 얘는. 4,000원짜리가 지금 이거. 기름값 안 나오게 이거. 아, 이거 버려. 버립니다. 놔줘. 맞아요. 자, 내려갑니다. 그렇지. 얘네들 아니겠습니까? 얘네들 세 마리 잡는 거예요. 얘네 세 마리 잡는 게 퀘스트거든요. 그거랑 봄벳. 봄벳은 어디서 구하나? 오, 가더. 이거 버려도 되죠, 얘. 한 마리 잡았고.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 2,200원. 오, 쟤네 뭐야. 되게 예쁜데? 오, 얘네 뭐, 오, 앙코스콧이 있어서 서로 도와줄 것 같아. 저렇게 물고기도 저렇게 연인이 있는데. 야, 이거 좀 먹어봐봐. 아, 이거 좀 먹어봐. 그렇지. 물고기도 저렇게 연인이 있는데. 근데 아까 암수한상
되게 보기 좋은 커플 어디 갔지? 어, 야야 조심 조심. 아, 야, 나 진짜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 있어서 난지도인 줄 알았네. 자, 난지도가 아, 와, 저기 엄청 비싼 애가 이거 10만 20만 원짜리가 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아, 나 진짜 아, 20만 원짜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네. 아, 8,800원. 아, 이거 어떻어 이거를 그냥 이거 버려. 어, 얘 좀 괜찮아졌는데 이제. 아, 이거 또 뺏겼네. 조심 조심. 자, 갈색의 세 마리 잡아서 일단 퀘스트를 먼저 해결합시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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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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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어, 저거 와, 저거 되게 비싸네. 그렇지, 잡았다. 오케이, 갈색. 어우, 좋았어. 파란색. 파란색 아이가 어디 있는데? 아까 전에. 어, 저 엄청 비싼 거. 일단 너 물어봐. 저 잘 보고 계세요? 저 여기 걔 위치 잘 보고 계세요? 걔 여기 어근 탐지기에서 어디로 갔는지. 그 내 뭐 누구 말하는지 알죠? 걔 누구 말하는지 알죠? 걔 어디 갔어, 걔? 걔 얘 아닌가? 얘인 건데?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 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야, 24만원 코인. 야, 역시 돈값합니다. 저 정도는 돼 줘야지. 그래. 별꼬리 수리 생긴 것 같습니다. 사명이 많은 프렌즈네요. 아, 그러게요. 자, 조심해서. 자, 그러니까 나도 탐욕이 많은 물고기는 싫어합니다. 저는 이 물고기들 인성 보고 스카우트합니다. 인성 보고. 갈색 어딨니? 갈색들, 갈색 온다. 갈색. 아, 저 비켜봐, 이 뚱땡아! 야, 이 뚱땡아! 이게 60만 많아 가지고 진짜, 자식이 진짜. 못 잡을 뻔했네. 어, 그렇지. 나이스, 잡았다. 아, 퀘스트 완료. 네. 대도님 생태계 파괴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딱 먹을 만큼만. 어, 아, 진짜. 아, 저, 아, 나 짜증나. 나 퀘스트 왜 해결 안 됐어. 이거 잡아먹히면 퀘스트 해결이 안 돼요. 아, 진짜 현장하겠네. 자, 녹색, 갈색. 네. 뚱땡이라니요? 아, 미안합니다. 아, 뭐. 그 아이가 통통하길래. 어. 하지마. 갈색 돌이 뚝. 아, 진짜 얘, 와, 저 철, 와, 철벽 수비하네 진짜. 야, 나 하지마. 갈색, 그렇지, 갈색. 아, 자, 갈색 잡았습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퀘스트 완료. 아, 좋았습니다. 몇 개 남았어 퀘스트? 아, 내려가는 거 확실히 느려졌다. 자, 퀘스트 7개만 더 하면 이제 제대로 된 소나가 생기는 거야. 완전 좋은 거. 오, 방금 뭐였어 저거? 어, 얘 10만원짜리. 아, 10만원 선생님. 10만원 선생님 일로 오세요. 10만원 선생님. 이것도 기가 막히죠. 10만원 선생님. 벌써 일단 10만원짜리 선생님들, 10만원 이상 선생님들은 얼굴에 벌써 품격이 느껴져. 귀티가 나지 않습니까? 잘 먹어서 얼굴이 반들반들 하잖아, 벌써. 이거. 어. 아,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가득 찼나? 아, 두 마리 더 잡을 수 있네. 고맙다. 10만원 선생님은 다르죠? 혹시.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고요. 어, 여기 저 선생님 괜찮은 선생님인데, 저거. 저 파란색 괜찮아. 유교도 있어졌는데. 자, 비켜주시고, 언감생심 누리지 마시고. 그렇지, 됐어. 어, 저 선생님도 괜찮네. 조심. 야광물고기 괜찮아. 야광물고기 나쁘지 않아. 야광물고기는 한 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거 푼돈이지만,
그래도 뭐 잡는 고생에 비하면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물고기 됐어요. 퀘스트 물고기가 근데 안 보이네. 뭔가 이 봄뱃이라는 물고기는 아무래도 밤에 나오는 물고기인가 봐요. 봄뱃은. 아 얘네. 와 100원짜리야. 이 100원짜리 어디서 찾지? 아 동굴하네. 아 걔네구나.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우리 그 동굴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위에 매달려 있던 애들을 보였죠. 걔네 100원짜리 애들이네. 근데 걔네들이 퀘스트야. 내려갑시다. 네. 거울을 보세요. 탐욕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와, 얘네 너무 이쁘다, 얘네. 와, 얘네 진짜 이쁘다. 근데 쟤네 잡기 힘들 것 같아요. 왠지 중간에 뭔가 뺏길 것 같은 느낌? 어, 니모 4만원짜리인데. 자, 동굴 안까지 들어갑니다. 아, 더 깊은 곳에는 못 보는구나. 자, 동굴 안으로. 아, 저 탐욕쟁이들이 진짜. 아, 이제 탐욕쟁이들이 이거 여기까지 따라오네. 아, 하지 마세요. 어, 이게 모자 저거 새로 보는 중절모인데. 여기 있다. 얘네들이 봄뱃이야. 얘는 어떻게 먹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봄뱃은 폭탄을 먹어요? 아, 진짜? 야, 대단하다, 이 게임, 정말. 놀랍다. 와, 진짜 놀랍다. 야, 진짜 대단하다. 폭탄을 먹는구나. 아우, 야, 안 돼. 아, 이게 또 어렵네. 와, 저거. 야, 어렵네. 어려워, 폭탄 이거. 폭탄 어렵다. 이걸 아, 안전하게 수심 낮은 데까지 가져가야 돼. 너무 많은데, 여기. 동굴, 동굴 여기 있죠? 아 됐다 됐다. 와, 아 뭐야? 오, 저 어떻게 잡아요 저거를? 아 저걸 어떻게 잡아? 지가 먹고 터지는데. 아니 올라올 때도 조심해야 되나? 유니슈슈님 같습니다. 아 이거 뭐야? 어, 조심 올라올 때도 조심해서 올라와야 되나? 어, 그냥 터지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 리 없어. 아, 저거 어렵다. 아, 올라올 때도 조심해서 올라와야 되나 보다. 아, 야,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얘나 하나 먹고 갈까? 얘나? 얘. 얘는, 이 먹는, 오히려 얘, 내가 먹어주는 게, 어, 제일 비싸 보인다. 얘는 내가 먹어주는 게 영광이네. 어, 6,500원짜리. 아이고, 아 뭐야, 버리고 버렸네? 아 진짜, 그냥 버려 6,500원 정도. 네. 아, 그거 누르면 폭탄 터지는 업그레이드 사야 되는구나. 바닥에서 세 곳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와, 52만원. 야, 돈 진짜 빡 빵빵 터진다. 으아! 아, 폭탄 터지는 순간 컨트롤하는 거 그거 하나 살까? 네, 이거 하나 사서. 어, 이거를 하나 빼고 그 디토네이터 이거 사서 내 스스로 폭탄을 조종할 수 있게.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폭탄 이제 이렇게 가져가도 이제 안 터집니다. 내가 이제 우측 마우스 우 클릭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터지거든요. 부딪혀도 안 터집니다. 자, 안 터지죠. 아 터지는구나. 아 터지네. 이거 똑같은데? 어, 얘는 왜 이걸 먹었지? 이해가 안 가네.
브라치, 청새치. 아! 야! 바로 이만 아닙니까? 40만원짜리! 40만원짜리를 그냥 뭐 동네 마실라 가듯이 그냥 슥슥 낚아오는 것. 이게 이제 저의 실력이에요. 네. 청새치. 방금 화면에 멸종됐다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40만원. 리퀘스트. 조씨랑 스토커. 그리고 봄배 잡는 거. 잇몸이 다 보이네요. 아니, 자, 여기서 퀘스트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소나로 좀 찾아볼까요? 저기 있다. 저기 밑에 있다. 저기 밑에. 저게 뭐냐? 저기 밑에 퀘스트 물고기가 있는데? 타임. 자, 퀘스트. 얘도 퀘스트 물고기네. 얘 지금 따라다니는 애가 퀘스트 물고기야. 잠깐만. 따라다닌다. 야, 이거 먹어. 먹어. 왜 도망가냐? 뭐야? 저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하냐? 왜? 뭐 저거 뭐야? 갑자기 저거 왜 저래? 아니 왜 갑자기 저렇게 도망가? 야 왜 그래? 이거 먹어. 먹어 이거. 근데 먹었다. 야 잡았다 임마. 네가 아무리 도망가봤자 임마. 도망가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지 이 자식아. 이게 바로 스토커구나. 아 도망다니다가 내가 막상 줄라고 그러면 멀리 도망가는구나. 아 이게 스토커. 스토커 잡았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또 있었는데 아까 전에. 보였었는데 이 밑에. 여기 어디 빨간 애가 있었는데 그죠? 조씨, 조씨가 뭐지? 조씨. 여기 아까 빨간 애가 왔다리 갔다리 걸었는데 분명 문서빈님 고맙습니다. 윤대님 방송과 대도님 방송 보다가 회랑 치킨으로 한잔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쟤도 여기 스토커인가 보다. 그죠. 김혜진님 만원 고맙습니다. 김혜진님 만원 고마워요. 아까 지금 방금 아까 빨간색 떴던 애는 걔도 스토커였나봐요. 그래서 그 스토커 잡았고요. 걘 잡았고 다른 애를 잡아요. 다른 애. 회와 치킨. 네. 자, 오이차. 송사리들 하나 또 낚아주고 송사리들. 아, 4,800원짜리 테트라. 조씨 어떻게 생겼냐고 찾아볼까요? 조씨 아무래도 작게 생긴 것 같은데. 조씨. 어, 없네. 여기 있다. 조씨. 25,000원짜리. 아, 머리 이쁘게 미용실 간 것 같으네. 아, 보라색. 아, 하트. 아,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 하트. 하트 꼬리. 걔라면 뭐 간단하죠. 저기 있다. 저기 있네. 저쪽에 보이네. 자, 중형급 하나 잡고 가야 되는데. 아, 중형급 하나. 아, 지금 먼 바다에 있네. 이거 로켓 있어야지 잡을 수 있어요. 야, 아이 탐욕쟁이야. 하지마. 중형급 하나 없나? 중형급. 중형 하나 필요합니다. 중형. 아, 중형. 아,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아, 중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중형급. 좋아. 개똥도 약에 쓸래 없다더니 갑자기 중형급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이게 참 이거 필요할 때는 없어. 항상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데. 자, 소나 한번 봐주고요. 저쪽에 멀리 있네. 저쪽에 쟤네들이 좀 다가올 때 가야 될 것 같아요. 꼬리를 물고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까 지금 방금 빨간색 살짝 보였었죠? 그 아이들을 잡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준비를 해놓고 일단 준비를 좀 해놓읍시다. 이렇게 놓고 소나를 좀 보고. 자, 옵니다. 자, 오죠. 지금. 그렇지, 지금이야. 지금. 하지마. 비켜. 하지마. 온다. 아유, 누가 욕을 했어. 야, 이거 뭐야, 8,300원짜리. 아, 귀하신 분이. 아, 이분이 진짜. 야, 이거 누가,
누가 그랬어? 야, 너 욕한 사람 나오세요. 욕을 지금 유교 방송에서 지금 욕을 함부로 어 예. 야, 참 미친다. 야. 야, 저거 다 잡았는데 저거. 보라색. 아, 자, 욕 조심하시고. 네. 자, 욕설을 주의하십시오. 자, 욕설을 하면은 사람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 지금 너무 타격스럽게 변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제 지킬 건 지키면서 네, 그렇게 해야겠죠? 네. 자, 소나를 다시 한번 보고 우리 그 아이들 어디 갔는지 찾아야 됩니다. 네. 운전 중인 줄 운전 중인 줄 알았대. 아, 저기 있네요. 자, 다시 찾읍시다. 자, 찾읍시다. 옵니다. 아, 저기 오네요. 저쪽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들어가. 여기. 자, 자, 좀 이따가. 오, 30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 땡큐.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잠깐만요. 그렇지. 먹어. 맛있는 거야, 먹어. 먹으라고. 쳐먹어. 야, 야. 그렇지, 됐어. 아, 됐습니다. 야, 멋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드디어. 아, 잡았다. 야. 아, 잡았다.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먹어주셔서 고마워요. 앤드류 제이님 고맙습니다. 네. 아, 22,000원. 아, 조씨. 캐스트 끝냈고요. 감사합니다. JCNK님, JCNK8295님, 40만원짜리 대물 낚으신 거 축하드리고 덕분에 제대로 힐링하네요. 아, 고맙습니다. 30만원 감사드려요. JCNK님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JCNK님. 김혜진님도 만원 고맙고요. JCNK님, 30만원 감사드립니다. 고맙게요. 네. 자, 처먹으러.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예요? 왜죠? 자, 봄베스틱, 따라라, 봄베스틱, 빼요. 봄베스틱만 딱 잡으면 되는데. 아, 저놈의 봄베스틱을 어디서 잡지, 저거? 저 어떻게, 올라올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아, 여기 너무 어군이 장난 아니다. 너무 많다. 내려갈 때 좀 빡치겠다. 여기 사람 없는 데로 좀 내려가야지. 네. 자. 자, 여기서. 자, 봄베스틱 먹으러 갑시다. 봄벳을 지금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저 소나가 너무 좋거든요. 소나가 이게 좀 화질만 좋아지면 진짜 좋겠어. 내려갑니다. 자, 봄벳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자, 조심조심. 자, 여기도 봄벳 하나 정도는 있을. 조심조심. 야구 모자? 아, 이거 싸구려 거야. 여기. 자,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아이씨, 괜히. 자, 여기는 있고. 자, 이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건배. 그렇지, 건배. 잡았다. 아, 뭐야. 아, 그냥 먹으면 바로 터지는데. 아, 저걸 어떻게 잡아요, 저거? 저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야? 나이스. 오, 이거 뭐야? 이 모자. 귀족 모자다. 나들이 모자. 미국 나들이 모자 같아. 미국. 베이트 헤드. 아, 스타트 베이트가 무조건 미디엄으로 시작하는 거야. 아, 처음에 무조건 미디엄으로. 그러니까 작은 거 안 잡아도 되게. 바로 중형 잡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될 수 있는 거네요. 나쁘진 않네요. 아, 대돈님 바닥에 구슬로 잡아보래요. 아, 바닥에 구슬? 아, 바닥에 구슬이 그 용도였어요? 아, 바닥에 있는 진주로 잡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먹지 마세요. 구슬? 아, 근데 구슬이 없어. 구슬이 가끔 어디 있던데. 구슬 어딨지? 네. 이거 뭐야? 안전모 한번 가져갑시다. 안전모 한번 낚아주고요. 안전모는 뭐였으나? 폭탄 안 터지는 건가? 본버가, 큰 애들한테만 터지는 거야. 작은 애들한테 안 터져. 이거 뭐야? 잠깐만, 이 모자 쓰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 폭발 크기가 커지는 거구나. 아, 쓰레기. 자, 버려주고요. 자, 일단 마을 가서 퀘스트 좀 받아봅시다. 퀘스트예요. 아, 폭발력이 더 커지는 거. 폭발력 증가. 좋습니다. 역시 우리 똘똘이 시청자분들, 영어를 잘 배우신, 유학을 혹은 갔다 오셨다던가 아니면 항상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영어를 잘 하시는 우리 똘똘이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덕분에 또 우리가 그런 내용도 알 수 있었네요. 어, 64,000원. 뭘 잡았길래 이거 64,000원밖에 없나? 야, 스팔로우를 잡아야 돼요. 스팔로우와 스토미. 스토미는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태풍 왔을 때만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스팔로우. 스팔로우 여기. 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얘. 너 말고. 스팔로우가 누구지? 이 빨간색으로 반짝이는 애. 아, 쟤, 얘, 아, 쟤구나. 아, 얘야, 얘가 스팔로우야. 그렇지, 잡았습니다. 이 퀘스트 한 마리 끝났고요. 퀘스트 이제 앞으로 4개만 더 하면은 어, 저기 있다. 저기 밑에, 맨 밑에. 스토미가 저 맨 밑에 있는 가 보다. 네, 스팔로우.